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지금 주가가 장중에 엄청 하락해서 멘탈이 나가고 있죠. 오래된 주주라고 멘탈이 안 나가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멘탈 잡으셔야 합니다. 제 점심시간인데 이거 쉬지도 못하고 지금 짧게 영상 하나 찍겠습니다. 이 한국경제 한번 보세요. 기사 입력시간 최종 수정이 2월 3일 00시 45분 아주 열일합니다. 한국경제 셀트리온이 한국판 게임스톱 공매도 비중 6.1% 불과. 내용을 안 보겠습니다. 뻔한 내용입니다. 얘네들 프레임을 한국판 게임스톱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썼겠죠. 밤 12시 45분에 최종 수정을 했어요. 아주 열일합니다. 또 다른 기사 하나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 기사 입력이 어제 17시 36분 최종 수정이 10시 42분 매일경제도 열일하네요. 제목 한번 볼까요? 동학개미 셀트리온 집결에도 주가 올리기는 힘들다. 한국경제 매일경제 아주 쌍으로 조선비즈부터 해서 트리플로 아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공매도 운동 가능성은 소형주 게임스톱 공매도 취약. 시총 48조 대형주 셀트리온은 미국처럼 주가 급등락 쉽지 않아. 거래량 적고 공매도 비중 높은 국내 중소형주 재현 가능성도. 국내 SNS 종목 토론방이 주도 시세 조종 가능성도 배제 못해 정부 집단행동 주시할 것. 아주 참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네요. 매일경제가. 여러분 지금 12시 전인데 한 110만주 정도 거래됐거든요. 거래량 없는 하락은 뭐다?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오늘 같은 날 멘탈 관리 꽉 잡으셔야 합니다. 오래된 주주들도 멘탈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도 셀트리온의 본질만 집중하시고 오늘 그 기사 보셨죠? 램시마 미국에서 화이자가 대신 팔아주지만 3,800억 원 팬데믹이어도 사상 최대치 매출 신장했습니다. 실적만 보고 이틀 후 식약처 승인 나면 프랑스 CMO부터 해서 회사에서 공식적 대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 전 이제 좀 쉬겠습니다.